제가 이제 거기 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저를 찍기 시작했어요. 저를 찍고 카메라한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찍다 보니까 영화의 어떤 구조를 가지더라고요. 애초 기획하진 않았는데 김기덕 이리 머리 묶고 질문하면 김기덕이가 머리 풀고 대답을 하는 거고 너는 네가 할 일 해야 돼. 너는 왜 그랬냐. 그때 왜 그랬고 그때 왜 그랬고 이제 굉장히 당당하게 질문하면 김기덕하고 아주 초라하고 외롭고 뭐 이렇게 패배의식에 쩌든 김기덕이 이렇게 토크를 하는 식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림자 김기덕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편집된 화면 속에 김기덕과 김기덕을 보면서 편집하는 김기덕이 또 개입을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굉장히 입체적인 어떤 김기덕을 보여주면서 어떤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편집된 게 아리랑이에요. 그게 이제 칸 영화제 그 영화도 역시 칸에 가서 주목할 만한 신상. 예, 칸에 가서 이제 상을 대상을 받았죠. 그 시상식에서 그 노래로 아리랑 그 아리랑 모든 영화제에 가면 제 무대 인사를 하잖아요. 영화 그래서 거기서 꼭 아리랑을 불러줘요. 네, 이 자리에서도 뭐 기회를 주신 불러보고 싶어요. 2012년 SBS 방송연예대상 예능 신인상 김기덕. 인상적인 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한 말 하면서 계속 뺑글뺑글 도세요. 네. 한 말 하면서. 근데 그 에너지가 360도로 쫙 퍼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멋지다. 이번 베니스 영화제 수상 소감도 혹시 미리 준비하셨어요? 애국가를 한번 불러볼까? 혹시 주신다면. 아니 근데 애국가도 이렇게 첫 키를 높게 잡을 생각이? 막판에 너무 올라가요. 그러면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알았어. 자, 알았어. 대단 걱정을 했어요. 대단 걱정을 했어요.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꼭 애국가가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준 씨가 김기덕 감독님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추억이 있다고. 이준 씨, 밝히세요. 되게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왜? 예전에 제가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님 개인 커뮤니티에다가 개인적으로 글을 썼어요. 제가 그때 얼짱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인기 많았을 때. 그때 페이스북 찍어가지고 그런 거 사진 첨부해가지고 아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연락처를 남기고 네, 그랬던 적이 있죠. 연락이 안 왔어요? 답이 왔어요? 저는 아니, 안 왔죠. 네. 저는 이제 아마 그게 제 팬 사이트였을 거예요. 제 개인 사이트는 있었던 적이 없고 아마 그 사이트 그때 제가 잘 나갈 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아마 그런데 저는 대부분 기억을 해요. 배우들이 코멘트한 걸 김준 씨인가요? 꼬부자 남자예요. 네, 그분도 이제 저한테 멘트를 한번 하셨어요. 그런 걸 전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이준 씨는 그리고 기억 안 나세요? 하유비 씨도 아마 하유비 씨도 아마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준 씨는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이준 씨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제가 봤다면 아마 정중하게 답장을 했겠죠. 근데 아마 아니, 그때 보네. 본명이 이창선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준 씨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아, 근데 한 번 골라봤을 때 시간이 많으니까. 네.